게임 널트입니다. 팀 파이트 매니저라는 게임인데요. 스팀에서 매우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새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언어는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새 게임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죠. 자, 2000 어쩌고저쩌고년 팀파이트 아레나는 출시되자마자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연하게도 프로스포츠로서의 인기는 또한 대단했고, 나는 18살에 이 게임이 프로게임으로 데뷔했다. 잠깐, 엑스박스 되나? 눌린다! 자, 엑스박스 지원합니다. 그 후 10년 나는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월드 챔피언십 우승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자, 무슨 만화 같아 스토리가. 프로 선수를 은퇴하고 감독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여전히 나는 월드 챔피언십 우승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대단하군. 대단해. 이렇게 선수 생활, 감독 생활을 하며 쌓인 트로피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웅장해지곤 했다. 좋아요, 좋아. 하지만 내가 정말 천재인 걸까? 좋은 동료와 환경 덕분에 이룬 결과인 건 아닐까?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하고 주인공은 사색합니다. 아마추어 최상위 팀을 키웠어.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해보자. 그땐 만족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맡게 된 팀은 게임 고수. 오야. 엔터. 감독 이름은 게임 노리토. 좋았어. Y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로고를 선택해야 돼. 로고. 로고가 여기저기서 본 듯한 로고군. 넥슨도 있잖아. 참, 제작자가 굉장히 센스 없구만. 다 비슷비슷해. 감독 외형. 자, 우리 이렇게 하니까 킹 오브 파이어 이오리 같아. 하하. Y 시작. 게임 놀이터 감독 부임. 아마추어 리그 도전. 팀 파이터 아레나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게임 놀이터가 아마추어 리그 게임 고수 팀이 감독으로 부임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이 팀을 이끌어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놀라운 포부를 밝혔다.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되게 훈련을 통해 선수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각 선수마다 할당 가능한 훈련 포인트가 있으며 훈련의 이 포인트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능력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훈련 포인트가 많이 할당될수록 해당 능력치가 상승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훈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당해 둔 포인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2월 2주차까지 선수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다. 이야, 게임 놀이터 감독이야. 화장실에서 응아응아 하고. 자, 팀 관리 재밌는데? 골 때리는데? 자, 시스템 저장. 저장됐다. 자, 팀관리 훈련! 자, 빨간색 우리. 오호. 공격력 7, 방어력. 자, 너를 훈련시켰어. 공격력 얘는 이미 빨간색이 아닌 건 명령을 맞췄다는 거죠. 빨간색은 명령을 하달해야 합니다. 선수단. 내 돈. 돈200 있어. 선수 영입. 탐색.
돈이 들어요. 10골드. 자, 다음 운영. 일단 엑스박스로 A가 명령이고요. B가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A를 누르고 이렇게 B를 누르면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메뉴 속. 들어가고 B 누르면 나오고. 아시겠죠? 챔피언 정보. 궁수. 와, 격투가. 공격력. 뭐야? 암살자가 공격력 질세. 전투 보조. 마법사? 마법사 질세구나. 짜.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디아블로 이런 데서. 디아블로 오버워치 이런 데서 다 따왔구나. 자, Y를 누르고 진행을 하자. 프린세스 메이커 같구만. 영입에 대하여. 영입은 가장 쉬운 전력 보관 방법입니다. 영입을 통해 즉시 전력감이 되는 선수, 미래가 창창한 유망주 등 다양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으면 적절한 영입 없이 좋은 선수 성적을 내기는 어렵죠. 아직 영입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전력 보강을 위해 한 번쯤 영입을 시도해보자. 팀에 새로 부임한 후에 전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치러 보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팀을 정해서 연습 경기를 제안하자. 제일 약한 애들 어디야? 공격력. 나우 매드 제안. 제안하기. 자, 숙소예요, 숙소. 자, 경기장으로 갑시다. Y. 야, 무슨 트럭을 타고 가는데? 불쌍해. 자, 드디어 경기가 진행됐다. 와우, 겁나 많은데 사람들. 야씨. 야우. 나우매드 게이밍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자, 우리 게임 고수팀. 한 경기는 여러 개의 세트로 구성됩니다. 각 세트마다 양 팀은 블루 진영, 레드 진영으로 번갈아가며 경기한다. 각각의 세트는 출전 선수 선택, 벤틱 단계, 수합 단계, 경기 진행 단계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자, 선발 명단. 어허, 어렵다. 자, 어떻게 출전 선수 선택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해당 세트 외에 출전할 아군 선수를 고를 수 있다. 공격력 뒷단 오픈에 고를 거야. 너야. 평범한데? 아, 교체하는 거야? 화살표가 있는데 낮다는 건가? 평범. 아, 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바꾸려면 이렇게 바뀌죠? 얘를 넣으려면 얘를 누르고 이렇게 후보 선수 출전 선수 출전으로 해야겠죠? 오케이. 자, Y 다음. 자, 우리 출전. 자, 오른쪽이 저예요. 자, 공격력이 세죠. 7. 출전할 선수를 고르고 나면 밴픽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밴픽 단계는 금지 단계와 선택 단계로 구성됩니다. 금지 단계에서는 해당 세트에서 사용을 금지할 챔피언을 고르게 되며, 선택 단계에서는 금지된 챔피언 외에 챔피언 중 어떤 챔피언을 해당 세트에서 사용할지를 지정한다. 밴픽 단계. 블루팀이 금지할 챔피언을 선택. 챔피언을 금지할 차례. 화염 출사 엄청 세니까 넌안 돼. 자, 이제 선택 단계. 자, 내가 선택. 자, 니자. 기사. 회복력. 자, 닌자와 다음은 수합 단계입니다. 각 선수마다 다를 수 있는 챔피언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각 선수가 챔피언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게 챔피언을 배치하자. 좋아. 자, 암살자가 선두에.
싸운다. 이제 경기 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선택한 챔피언을 기반으로 1분간 경기를 진행하여 더 많은 처치를 기록한 쪽이 승리합니다. 자, 회복 시켜주고 있죠? 어, 뭐야? 야, 오, 아직 안 죽었어, 닌자. 어, 은신도 하고, 무슨, 와우! 투기장 좀 베꼈는데? 치유 좀 해. 잘 싸운다. 전투는 자동이에요. 야, 관전하는 재미가 있는데. 자, 우리 닌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잡아. 자힐. 패배. 어이씨. 아. 자, 1라운드 패배. 아씨. 지금부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장비는 제작 혹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장착 시 팀이 모든 선수에게 장비 효과를 준다. 후드티 장비를 획득했다. 장비에서 확인하라. 아, 창피해. 자, 훈련하자. 아, 이미 포인트 다 썼구나. 자, 영입했어. 또 탐색해, 돈이 들어. 자, 훈련. 네, 새로 영입한 친구. 엄청 좋은데, 쩔어. 오우. 공격력 대빵 올려. 자, 선수단. 우리 선수단. 재계약비용. 컨디션 안 좋은데. 자, 운영, 장비, 싸구려 해야 됐어. 아하하. 티셔츠 입히자. 공격력이 1포인트 올라가 죽이는데. 싸구려. 지금 가난하잖아. 자, Y를 누르고 진행하자. 지금부터 조합 테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 테스트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도 특정 조합 간의 상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볼수 있다. 투기장 운영하는 것 같아. 재밌어요. 게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픽은 도트 그래픽이지만 보기 좋고요. 아기자기합니다. 저 조합 테스트. 저 기술이 있어. 저 화염술사 조합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싸워보고 테스트 하니까 우와, 화염술사 격투사가 우와 승률. 이겼어. 화염술사 격투가 괜찮은데. 스폰서 계약, 펩시, 소니, 바디북, 겁나 웃긴데? 매크로소프트. 야, 매크로소프트가 돈 엄청 많이 주는데? 좋았어. 필요응답. 계약하기를 안 했어, 계약해. 스폰서도 생겼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선수 영입 기간이 종료됩니다. 팀 관리. 자, 대회 운영.
로스터 등록 아마추어 리그 전반기 최소 두 명의 선수를 등록하자. 명단 제출. 훈련. 자, 포인트 얻죠? 소식함. 그동안 로그예요 로그. 그동안 있었던 일 소식함. 자, 대회. 자, 경기장으로 갑시다. 얘들아 가자. 자, 잘 만든 게임입니다. 자, 스팀에서 현재 순위에 올라있죠. 자, 왼쪽 파란색이 저예요. 제가 느끼는 이 게임은요, 몰입감이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 즐겼던 뭐랄까 게임들이 향수가 묻어납니다. 자, 출전 두 명 있죠. 자, 싸워봅시다. 금지. 금지. 검사놈. 성직자. 또 선택. 격투가. 싸우자. 어, 졌어. 어, 엄청 발리는데? 와, 씨. 4대1이야. 어우, 씨. 어, 3대4. 파이팅! 이제 6대4. 뻗었어. 오. 저 죽고 있죠, 지금 우리 팀. 10대 5. 잘못 골랐는데, 어우, 힐러가 별로 안 좋구나. 다 2대. 자, 2대2 게임에서 힐러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공격력이 낮아서. 16대 6이면 비참한데. 잔인하고 마구 죽어나간다. 자, 내가 감독이야. 어우, 말을 잘 선택하니까 애들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자, 출전 바꿔, 우리 엄청 센 놈. 자, 후보 가. 경기 시작. 자, 위에 보면 점수가 나와요. 그게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겼죠 이번에 1. 야, 이번에 잘 골랐나? 기사가 좋은데? 기사 조합이 기사와 격투인가? 아, 기사와 마법사? 아, 제가 기사 마법사 아니네. 내가 지고 있잖아. 잘못 봤다. 비슷합니다. 5대5 동점 현재. 제가 오른쪽이에요. 빨간색. 마법사가 굉장히 약하네. 어우, 뻗었다.
아우, 졌어. 게임 보상. 졌지만. 어우, 지금부터 챔피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챔피언 통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회에서 어떤 챔피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챔피언이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자, 팀 관리. 선수 영입. 와, 영입하자. 6연승 이상 달성? 와, 목표를 달성하면 1800 골드를 얻는다. 챔피언 통계, 몽크. 와, 몽크가 엄청 센가? 자, 가자, 얘들아. 이번에 잘해봐야지. 아니, 6연승은 어떻게 해? 자, 오른쪽이 저예요. 자, 닌자 금지. 제발 잘 쏴봐. 왼쪽이 오른쪽이 저예요. 오른쪽이. 뻗었어. 잘했어. 자, 우리 몽크. 어우, 속삭. 스킬 썼다. 자, 전투 중 X를 누르면 뭔가 뜹니다. 잘했어. 패배. 아우, 씨.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작전 회의. 자, 좀 괜찮은데? 애들 반응이? 자, 경기 시작. 잘했어. 아, 잡았어. 오케이. 자, 몽크와 격투가. 자, 몽크 격투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요. 저는 법사와 격투가입니다. 검사. 자, 검사와 몽크를 상대하고 있고요. 저는 마법사 격투가. 빨간색 에너지 바가 적입니다. 초록색이 저. 아우, 처음 이겼어. 쩐다. 와,
처음이었어, 처음이었어. 자, 이번에 제가 오른쪽입니다. 마법사 궁수. 어, 잘했어. 비슷한데? 자, 연장전 10대 10. 아우, 마이 갓. 했어요. 팀 통계. 이제부터 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팀 통계에서는 각 팀별로 경기마다 어떤 챔피언을 사용했는지, 각 팀이 선수들이 특정 챔피언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팀 관리. 돈이 좀 모였는데 선수 영입. 대회 팀 통계. 야, 제가 꼴등이에요. 저 처음 플레이하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가자 얘들아. 자, 금지열, 제표, 닌자. 자, 이제 제가 사용할 챔피언, 마법사. 자, 기사는 방어력이 엄청 세죠. 자, 왼쪽이 접니다. 자, 탱커가 기사죠. 탱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2대0. 자, 기사가 맷집이 끝내주는데. 잘 싸우고 있어요. 4대2.
자, 6대4 잘 싸우고 있어요. 기사가 탱킹하고 법사가 공격을 계속 퍼보니까 매우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야호. 자, 10라운드에서 자, 제가 6대4로 이겼습니다. 닌자가 너무 세. 자, 이번에도 화이팅. 잘한다. 아홉사. 자, 2대0. 안 돼, 안 돼, 안 돼. 패배. 어우씨, 1대1. 자, 한 판 더 남았습니다. 말을 잘못했더니, 야, 애들 기가 빠졌는데. 어우씨, 큰일 났어. 미안,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 검사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저 닌자다. 공격이 엄청나군. 자, 이번엔 이겨라. 파란색이 저거예요? 어우, 큰일 났어. 제발 이겨라. 마지막. 아, 졌어, 졌어, 졌어. 아, 지금부터 시설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 시설 개선. 자, 1포인트. 자, 다시 경기장으로 갑시다. 자, 게임이 뭔가 계속 끊을 수 없는 중독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다는 말이죠.
자, 그래픽이 전부가 아닌 게임 시스템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자, 다음에 갑시다, 이대로. 좋았어. 어째 비슷한데 실력이. 자, 가운데 18 포인트가 남았죠. 저 포인트가 소멸되면 게임이 오버됩니다. 자, 법사 뭐해? 법사가 졌다. 자, 대화해도 다 비슷비슷해요, 결과는. 자, 금지할. 가자. 비슷비슷한데. 자, 우리 닌자 공격력 굉장히 세요. 자, 이 게임도 밸런스 맞추느라 굉장히 힘들겠어요. 패배. 어우. 진짜 한번 이겼어 지금까지. 자, 장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금지할 챔피언. 가자. 경기 시작. 어우, 그냥 훅 죽어버리는데 닌자가? 잘했어. 앞서고 있긴 한데. 자, 궁수가 굉장히 약한데. 팀빨, 크레스빨 운도 있어야 돼요. 자, 승리했잖아요. 자, 기운을 북돋아 주러 갑시다. 훌륭한 경기력이었다. 자, 몽크를 금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 닌자 선택하지 마. 아. 자, 궁수다. 렛츠고. 잘한다, 우리 팀. 7-6. 자, 승리. 오케이. 드디어 이긴 거야? 와, 멋진데. 멋지다. 또 경기장. 자, 금지.
닌자. 격투가. 공수. 자, 팀을 잘 골라야지 승리할 수 있답니다. 점점 잘 싸워지고 있는 우리 게임 고수 팀. 금수가 의외로 공격력이 엄청 좋아요. 잘한다 격투가. 자, 이겼어. 오케이. 방심하지 말자. 금지할 검사 격투가 공수는 필요해. 어이씨, 모크 기사 좀 해보자. 아, 잘한다, 우리 팀. 자, 기술이 다 게임 여기저기서 본걸 따왔구나. 이겼어, 잘했어. 야, 이겼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사양도 높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